이스타 TV 조균형과 주원이 형이 없으면 누가 왕인가요? 바로 제작팀장 명섭이가 왕입니다. 왕의 기환. 아니 심지어 오늘 요원들 출연진 둘 이렇게 둘둘 방송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처음 아니에요? 처음은 아닐걸요? 저번에 한번 이 게임 할 때 석호 형 끼고 했었지. 맞아. 근데 석호 형은 요원이 아니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원보다는 미치죠. 어느 정도 미치냐? 아니, 요즘 웃기더라고. 웃겨. 약간 리오폴 우승 실패한 이후로 형 분노의 웃음이 그러니까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나왔어. 나왔어. 양양에 1000명 앞에서 레크레이션 했대요. 네. 저 얘 인스타 봤거든요. 와, 나는 그거 줄이 입장준인 줄 알았어. 아니야. 형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형철 앞에 몇백 명이 서 있고. 그러니까 형철이가 사인해 준 거예요? 오, 사진 찍어주고. 얘가 왕이야, 얘가. 양양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 팬들이 형철이를 사진 찍으러 오고 그 새벽 시간에 다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제가 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이거 아시다시피 트랜스퍼 마켓 게임이고 대결이 어떻게 출연진 대 요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개인전 아니에요? 아, 개인전 아니지. 야. 개인적으로 유식해. 지가 1등하려고. 그러니까 너 수빈이 형 이겨보려고. 퀴즈쇼나 이런 데서 나 깔고 가려고. 아니, 이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전이면 이길 걸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형찬아. 네. 그래요, 형. 나 수빈이 형 믿어. 아. 그래가지고 좀 내기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어, 뭐죠? 저희가 지면 히든 풀풀 쪽에 사겠습니다. 오! 두 분이 들어가시는 출연진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이기면 제가 팀한테. 저희가 요원들한테 다 사는 석호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석호 형 미전심. 그래. 커피 먹을 줄도 몰라. 그냥 이렇게 물에 연필 타서 준비해. 자, 그럼 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갈아 맞추기에 업앤다운? 번갈아 맞춰서 3판 2선으로 합니다. 아, 오케이. 양 팀에서 한 명씩. 자, 수빈 형이 먼저 맞추면 그다음 우리 내가 맞추고 그다음 형철이가 맞추고 그다음 너가 맞추고 한 게임을 가지고 성공을 정하시죠. 오케이, 성공. 가위바위보. 오케이. 1번 하세요. 아, 오케이, 좋았어. 이게 시작이 어려워. 그럼 저, 형철, 건호, 수빈이 형. 오케이. 프리미어리그는 좀 비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래서 1번이 어렵다니까. 이 조니 카스트로죠? 맞아요, 조니 카스트. 이거는 다니엘 쉽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 제임스가 높죠. 이거면 다니엘 제임스가 높으니까 얘가 로어. 이제 뭐 생각보다 차이 안 나네. 그래, 조니 오토도 저렇게 있으니까. 아, 이거는 나이가 있긴 한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이지. 오! 오! 진짜 근소했네. 근데 진짜 나이가 있다 이거. 나이가 있긴 하네. 근데 그래도 하이. 에이, 이건 부상이 많아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아, 저 정도 하려고 할 만한 그래. 차라리 단계가 뛰면 7-1이랑 아, 몰라.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모르는데. 완전 유망주잖아. 아, 유망하긴 하지만 근데 1군 출신에.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 같아. 그래도 아니야. 이거 진짜 모르는. 그래도 7-1이 보여준 게 좀 있지. 아, 핸더슨보다 높네. 애매한데 숫자가. 아, 이건 모른다 진짜. 카니어스. 와, 이건 모른다. 이 친구가 브랜트포드에서 그 핵심이죠. 윙백으로 좀 하죠. 아, 바르셀로나 리버풀 유스 출신. 아, 바르셀로나 리버풀. 네. 아, 진짜예요 이거는. 이걸로 구라 안 칩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도 로어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얘 잉글랜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스페인인이고 얘 뻥글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맞아. 아니 난 나름 논리적인데? 헝그론이 조엘링턴이 뉴캐슬 올 때 이적료가 있는데 이거는 하이죠. 그래. 어? 근데 조엘링턴 왜 이렇게 적어? 왜 많이 떨어졌어? 아직 반영이 잘 안 됐나 봐. 에이, 난, 난 너무 쉽다. 뭐야, 진짜 이지야. 아, 쟤는 왜 이렇게 높냐? 그래도 메가이어지. 자, 수빈이 형. 야. 아이, 그래도 뭐 이거는 그래도 메가이어다. 이건? 아, 이거는 쉽죠. 초반 출발 좋아. 괜찮아, 무난하다. 이런 게 진짜 난해해. 왜 달로가 어리잖아. 네. 근데 킹이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킹은 또 잉글랜드야. 이번 시즌에 좀 못했고 그 좋았을 때가 벌리 시절이잖아요. 그렇지. 네. 아, 저는 좀 됐다고 봅니다. 좀 되긴 뭐가 돼? 아, 그래도 센터백이 높긴 이제 시작이. 네. 잉글랜드 선수니까 좀 높게 받을 것 같았어. 생각보다 왔어? 빨리 끝났네요. 저는 저랐으면 킨 선택했죠. 어, 말렸어야지. 그나마 형이 팀장님이시니까. 전신 팀장님의 의견을 이제. 아유, 쉽게 끝나겠는데요 이거? 21세기 레전드로 한번 가볼까요? 은퇴 선수 포함해서. 오케이. 이게 마지막 판이지 뭐. 3판 2선승제니까. 아, 옛날은 좀 빡센데. 아이, 와이보. 아, 그래도 옛날을 해야
그래도 현철이가 아니, 터보가 옛날에를 좀 옛날 선수들 좀 아나? 저 몰라요. 옛날 선수 저희 진짜 잘 몰라요. 너부터 해. 저부터 하라고. 아, 내가부터 할게. 순서 헷갈리니까. 아니, 분량 안 나올까 걱정되네 이거. 지금 머릿속에서 분량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맞는 벌칙을 넣어야 되나. 와. 2015년에 제르비뉴, 2009년에 아킴페프. 어렵다. 이게 아킴페프가 2014년 이렇게는 많이 떨어졌을 텐데 2009년이야. 아 근데 시간대가 뒤로 갈수록 더 오래될수록 그 가격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건 있죠. 이제 아무래도 하지.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제르비뉴가 좋았을 때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잘했을 때 맞을 걸? 네, 로마 가가지고. 아킴페프, 아 저때 그 아들로도 막 그때 유망주였고 레네 아들로. 이때 근데 내가 이거 오초와. 좀 오초와. 유명했는데 아킴페프가 이때쯤에. 아 이거 야 우리 얼마 안 됐어 명수 봐 맞춰야 돼. 명수형 부양 걱정하려고. 야 두 바퀴도 돌아야 돼 지금. 자, 와 골키퍼잖아. 근데 이때가 그래도 총망 맞을 때 이그노한테 먹히기 전이란 말이야. 그쵸, 아, 그렇죠. 5년 전이에요. 아 그래도 로. 이그노한테 먹히고 로제 로제. 그래도 로. 한번 봐. 아니 아 진짜 오판 삼성 가자. 한번 오판 삼성 갈게요 여러분. 아 이건 너무. 여러분 저희가 분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판 삼성 인정. 지금 걱정이 큰일이에요 지금. 명소명 들어온 지 10분도 안 지났어요. 한 번만 더 해봐. 아 진짜. 오판 삼선. 오판 삼선. 얘 똑같은 거 뭐예요? 네. 오판 삼선. 한번 이겨 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스날 골로 투. 잭마. 아 잭마 오랜만이다. 자 잭슨 마르티네즈가 저게 저기서 망했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근데 왔을 때가 그 뭐 포르투갈 리그인가 포르투인가? 우리 성공해야죠 근데 성공. 아 성공. 아 전 줄 알았어. 전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형 보자기밖에 못 내세요? 아이. 주먹을 아이 갈매먹었지. 한 번은 못 이겨. 좀 못했단 말이야 저 팀에서. 그래도 네. 그 가격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내 감 믿지 형이요? 어 형 감 믿었다고 벌써 두 번이나 줬잖아요. 어 하이어 할게. 에 하이어 갑시다. 어허! 와 되게 높다. 아 근데 내가 알기로 저게 이적하고 얼마 안 지났어요. 아 그래? 아, 케빈 프린스 보아탱. 아 2012년 이거는 KBB? 아 이거는 로우죠. 어 왜냐면 잭슨 마르티네즈가 이때 이적 당시 얼마 안 지나서 되게 높았을 때. 아, 그렇구나. 로우야. 떨어지기 전이구나 이게. 나도 몰랐다. 쉽게 푸냐? 네. 야, 아! 밀리터 이게 무조건이야. 트래블 때야 트래블 때. 그렇지. 아, 아 근데 좀 근소하네. 그래도 좀 약간 나이가 있었잖아요. 네. 쉬운 거로 가자. 마르키시오. 2013년에 마르키시오. 한참 잘생겼을 텐데. 그 외모로 근데 저는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진짜요? 네. 나는 일단 로어에 가져다 둘 건데 왜냐면은 디에고 밀리토 2010년 디에고 밀리토보다 높기가 어렵고 저게 그러긴 하지.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2010년 초이냐 2012년 초이냐. 그치. 네, 2010년 초면은 트래블 이게 또 반영이 안 맞네. 어제 조금 낫다 했어. 네. 우리 기대보단. 근데 마르키시오가 아 2013년이면 네. 그래도 강대로. 많이 뛰었을 때인데 그때 포그바 마르키시오 약간, 비달 필러 그때쯤... 이때쯤일 거야 2013년이면. 아 여기 빡센데 그럼? 그랬고. 이거 근소하게 로우어 같은데? 제발 제발 나 이거! 아, 아 이겼구나! 네, 오, 제가 이긴 거예요! 자. 2대 1, 아 2대 1입니다 2대 1. 아 높네. 괜찮아요. 리그 골라보시죠. 이거 우리 지금 이지로 갔죠? 네. 하드로 한번 와 하드로도 한번 해봅시다. 네. 아니 가볍게 해봐. 가위바위보 우리끼리 해봐. 어. 하드로 아니 어, 나의 명성을 해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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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씨 죽였는데. 이거는 맞추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까 뭐.. 아 이건 아 아까 나왔네. 어 우리잖아요 어차피. 네 하세요. 아싸. 아 근데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해요. 아씨 하여 맞지? 하여 맞아요. 아 아깝다. 야 심지어 2분도 있어 비슷한 거. 일마즈 다음 저죠? 어. 이거는 브락 일마즈. 아 오랜만이네요. 머리가 그래도 좀 있었을 때네. 이건 로우죠. 그래. 하피리그가 이 종류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허탈하다. 자. 야, 진짜 이건 뭐야? 이거는 바로 그냥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이 정도 다니면 우리 할 만해. 자, 램파드. 오, 디에고다. 아이 그래도. 에이. 그래. 그래도. 되게 오랜만이다, 디에고. 다음 명섭이형. 아, 브레멘. 야, 진짜. 아, 이거는 야, 너무 쉽다. 형이 여기서 나와. 이건 다음 문제도 쉬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턱으로 찍나, 턱으로. 아, 로우래. 아, 큰 값이다. 아 씨.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객감이 108 아 이거 안돼 여기도 쉬워 이거는 형철이지 그러니까요 아 벤트 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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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도 쉬워 그러면 우리도 쉬워 짜리또 2016년에 레버쿠제? 야 진짜 이거 9만원이야 9만원 9만원 완전 막 아이 무조건이지 그래도 뭐 맨유 출신이니까 아니 9만원이라니까 벤트너가 그래 그건 그렇지 자 보여줘요 시차리토랑 13년의 미켈 등줄 아유, 딱딱 그쵸 포지션 차이가 있긴 하네 그때 한참 이제 광배 운동하고 막 그럴 때거든 근데 포지션 차이는 있긴 한데 저 그래도 첼시에 있었던 미켈이 여기는 레버쿠젠이니까 아 나 이거 2분 가야 될 거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럴 수도 있네 2분이 있구나 저게 아 하드스테라서 아, 나올 때 됐어 지금 미켈이 막 이게 평가가 그치 그래 뭐 아니야 내가 볼 때 나올 때 아! 우와! 이걸 맞추네 아이마르 우와! 아이마르 알아요? 저죠 어 아이마르 대단한데 문제는 연도 때문에 2004년이니까 저때 돈이 엄청 그렇게 세지 않았잖아요 이때가 아 나 아이마르 진짜 좋아했는데 아이마르 베니테즈 있을 때인가요? 베니테즈 2004면은 아 어중간할 때인가요? 03-04면은 맞고 04-05면은 리버풀 아, 걸리네 근데 이때 막 좀 괜찮았거든 그래도 아이마르 유명하지 않아요? 그치 많이. 아이마르 유명하지 근데 하 네 말대로 그 보지 않았으니까 옛날이니까 네. 돈이 와 진짜 아 이거는 너무 진짜 고민되겠다 2004년인데 2004년 차이야 어. 아이마르가 못한 선수도 아니고 시세가 다른데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하이어랑 2분 둘 중 하나라고 봐 하이어로 갈게요 2분은 솔직히 좀 소수점인데 소수점까지는 그래 근데 나올 때가 되긴 했다 2분이 형 저희 같은 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형의 선택대로 가야지 2분 잘 안 나와 2분 거의 안 나와 가운데 눌러 제가 틀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5판 3선이니까. 와. 댐프시. 플럼 댐프시. 플럼인데. 오, 이거 홍철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옆에서 빠르게 반대한다는 거는. 그렇지. 아, 그래, 로고예요. 그래. 근데 순간. 근데 잘 모르겠다. 투란. 야, 이거는 아틀레티코 투란이네요. 이건 하이어야. 이거는 하이어야. 어쩔 수 없이 하이어야. 이건 바르셀로나 가기 전이면 하이어야. 아, 근데 맞아. 아, 네, 다음에 치워줄 수 있어. 아, 가비. 가비는 네, 이게 2014년의 약간, 가비면 나이가 근데 됐을 때 로우야 로우. 아 로우로 가신다. 네. 계속 로우 말 따라서. 그렇지. 아, 맞네. 베테랑 베테랑. 네,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었어 저 때는. 네. 아, 아이고 쉽다. 아, 쉬워. 아, 스크린만 잘하면 돼. 오케이. 아, 딱히 2004년이라 그렇게 막 났지 않아. 이거는. 네, 이거는 쉽죠. 그래. 네. 축구 정말 많이 봤을 때입니다. 맞아요. 와. 호비뉴. 이때면 이건 모른다. 근데 베르바토프가 높아. 네. 같은 시즌이잖아. 근데 호비뉴가 이 종료를 많이 받고 왔을 거야, 메시티. 베르바토프는 토트넘에서 잘하고 이 종료 그때 얼마였어요, 호비뉴? 호비뉴? 야, 그걸 알려주고 호비뉴도 모를걸? 호비뉴도 못해 모르겠네 호비뉴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호나우도 머리 때리는 거 아 한 4천만 파운드는 되지 않았을까? 내 기억에? 진짜 모르겠다 이거 이게 꼭 이적료를 반영하진 않더라고요 또. 아. 선수의 가치라서 이적료랑 좀 차이 있어요 맞아. 아 이분은 안 돼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이분은 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형, 아 형한테 맡길게요 나 진짜 이분 같아서 그래 저는 하이어 갈게요 저러면 하이어 이분은 이게 소수점이 그쵸? 오! 맞구나! 하이어야 하이어였어? 아 씨... 아니 1, 2시즌 룬이면 뭐 룬인데 그래도 하이죠 그 1-1-1 때 룬이 잘했어 하이야 그래 아 존나 높다 룬이 잘해 룬이 네. 자 우리 하이스코어 갱신 이거 루카 토니 야 이거 아 이거 당연히 야 근데 당연히 로요죠 저한테 잘했어 그래도 로요죠 아, 그쵸 그래. 네. 그냥 잘했다고 잘했어 아 이런 가치가 되게 애매해 와 로비키 아 이때는 토트넘에서 한창 그래 이때는 뭐 토트넘 때 명문이라도 한창 네. 어. 아 이거 봤어 아까 봤어 오케이 아하 아 애매한 금액대 12년에 다니엘 베스 챔스 우승을 했던 때 근데 이게 수비수고 풀백이고 네 이거는 축구적으로 바라봐서 안 돼 게임적으로 봐야 돼 2분 나올 때 됐거든 근데 진짜 밀리토는 공격수고 알베스는 풀백이니까 그죠 아 밀리토의 주가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로 진짜? 어 풀백 나이 나도 로우 같아 풀백의 나이를 좀 생각해봤을 때 난 로우야 제발 야!
우리 2대 2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알베스가 더 비싸지 않나? 와, 씨. 방송을 안 해 영철이가. 아, 자 이제 마지막 판이네요. 자, 아, 네. 게임으로 접근했는데. 프리미어리그 하드로 가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하드로 갑시다. 하드로. 자, 오케이. 마지막 성공가.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아, 가위바위보. 네 번은 다 빨어졌어 세 번을. 야 이건 딱 이건 로우야. 아, 아 이거 쉬워. 로우야. 이건 로우야. 다음 제 차례죠. 야, 아 이거,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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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필요 근데 없어. 근데 딥너스 사실 보여준 게 없는데. 어? 하이어. 하이어라고? 어, 아, 오, 별 차이 없긴 하다 그래도. 딥너스 완전 감소하네. 네. 빌리 길모. 길모 그래도 쉽죠 이거는. 임대 가서 한 것도 있는데. 뭘 한 게 있어 새끼야. 범우 형 픽대로 가야지. 길모 근데 첼시에서 완전. 첼시에서 없어. 첼시에서 한 게 없지만. 이네즈 뭔가... 스킵이 한 게 있어 새끼야 거기서. 첼시에서 한 거 있지. 리버풀전에 잘하고. 노리치 가서. 노리치 가서 저기 주전 중앙 미드필더 뛰고. 그래서 못했어. 어. 에이 그래도 못했으니까. 일단 첼시 유스라는 거 자체가 첼시 소속이잖아요. 쟤 맨유 유스야 새끼야. 근데 맨유에서 경기 못 뛴. 그건 맞아. 맞아. 얘 얘보다 얘가 더 경기 많이 뛰었을걸요? 응 많이 많이 뛰었지. 아 근데 쟤는 그 지난 시즌 많이 뛰었잖아. 지지난 시즌. 그래서 가치를 올려둔 거지 핸더슨. 응. 난 로우라고. 모르잖아 2분. 근데 길모가 나이가 어리고 유망주야. 그래. 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새끼야. 코너 꼬초대로 해. 없어? 꼬초 없어? 아빠야. 꼬초 올라가야지. 꼬초 16.2cm보다 길면 하이어. 16.2cm. 아, 비슷하네. 아~ 어. 처음 생각이 원래 어. 맞아요. 그렇지! 아니! 유망하다고 해도 딘 핸더슨은 어떻게 이기냐! 그래. 길모 노리치에서 아니야! 딘 핸더슨은 그 지난 시즌 뛴 게 있는데! 길모 씨 좀 이름 유명하니까 거기 홀랑 넘어가고 이름 유명 그래도 노리치에서 뛴 건 안 해. 아 그러니까. 아 유니폼이 있었으니까. 역시 전문가 그룹이 승리한다. 아 수빈이 형 많이 올라왔어 이제. 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 이 상대가 안 돼! 선두권 또라이를 데려와가지고 진짜 아 수빈이 형한테 지네.